너 이마에 뭐 넣은 거 없지? 제 지방 넣었지. 이마에도 넣었어? 제 지방. 아, 그러니까 네 집, 네 거 어쨌든. 적당히 잘 넣었어. 근데 볼에도 넣은 거야? 네. 볼에는 왜 이렇게 빵빵하게 넣었어? 지금 살이 또 쪄가지고. 살이 또 쪄가지고. 그러면 내가 넣은 지방이 얘네들도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야? 살이 빠지. 진짜 신기하게 그러더라고. 10kg가 찌니까 이렇게 많아지고. 또 좀 빠지면 또 각도 좀 빠지고. 얼굴에 너무 많이 넣었다. 지금 살이 많이 쪄서. 살이 많이 쪄서 내가 넣은 애들이 새끼 쳤구나. 그건 그렇고, 관상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, 너는 있잖아, 너가 바로, 끼 있는 여자야. 듣기 싫으니 어차피 영상이 안 나가. 편하게 하자. 넌지 몰라. 너 끼 있는 여자야. 인정이 안 해. 새끼도 있어야 되고, 그거 싫지 않아. 못하지도 않고. 근데 지금 현재 내 앞에 그냥 뭐 올 때에는 큰 문제는 아니야. 내가 밥을 못 먹고 산다든가 빚이, 요즘에 빚 없는 사람 없잖니, 현대인이. 근데 빚이 있더라도 내가 그게 나의 삶에 어떤 큰 제약을 준다든가 그건 아니야. 경제적으로 내가 다급하지도 않아. 근데 좀 뭔가 무료해. 뭔가 무료해. 좀 의미가 없어. 삶에 재미가 없어. 너 지금 남자 없지? 결혼은 했을 거야. 그지? 자식은 하나니? 그지? 근데 중요한 거는 너는 그거 갖고 안 돼. 적어도 세 개는 있어야 돼. 내 서방이 있으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. 뭘 새삼스럽게 아우야. 뭘 새삼스럽게 부끄러워서 그래? 아니면 양심에 걸려서 그래? 그래야 돼. 그래야지 네가 하는 일, 내 가정사도 그렇고 네 하는 일도 그렇고 재미나고 생기가 돌아. 그러면은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. 또 내 마음이 뭔가 우울해요. 나 요즘에 뭔지 모르게 큰 문제는 없지만 자꾸 꺼져 들어가는 것 같고. 이러다가 진짜 우울증이라는 게 오는 거 아닐까요? 그치? 빨리 가서 남자 꼬셔. 남자가 있어야 돼. 너 남편 하나 갖고 안 돼. 남편 하나 갖고 안 돼. 남자가 적어도 둘은 만나. 근데 있잖아, 무당이 가정 있는 여자한테 남자 만나라고 하니까 참 웃긴다. 그치? 그래도 너는 만나. 그래도 돼. 왠 줄 알아? 네가 되게 독하고 똑똑한 년이야. 내 남자 내 새끼 나한테 피해를 가거나 해코지를 당하는 일을 만든다거나 내 것을 못 지킨다거나 그건 아니거든. 과거지사 쭉 그랬잖아. 결혼하기 전부터도. 뭐 헤어짐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네가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네 생활이 흔들린다거나 그건 아니잖아. 네가 그런 게 가능해. 돈 벌고 싶니? 그러면 차라리 너 같은 애가 카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아니면 남성복 같은 거. 남성복 하는 거나 뭐 남성화. 이렇게 남자를 좀 상대하는 일이 너한테는 나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있잖아, 너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를 이렇게 꿰드는 게 아니라, 나 참 무당이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야. 심심할 때. 그렇다고 사람이 너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 그건 아니거든. 그거는 아니거든. 적절하게 적절한 선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. 그렇기 때문에 참 현명, 그런 부분이 현명하다라는 거야. 너무 좋다, 잘한다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, 오히려 너 이게 그런 애가 있어. 바람을 펴야지만 내 가정이 더 튼실해지고, 바람을 펴야지만 네가 네 새끼를 더 잘 돌보고, 바람을 펴야지만 내가 돈이 더 잘 생기고, 그래야지만 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애들이 있어. 근데 그런데 자기 생활에 이 단도리를 못하는 애 같으면 하지 말라 할 텐데, 그게 똘똘하다는 거야.
넌 철저하게, 응? 내 사람들 피해 안 주게. 오히려 그럼으로써 좋은 효과가 나오는 아이야. 지금 무언가 경제적으로 재미가 없고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몸도 축축 처지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바람 펴. 넌 그래야 돼. 네가 네 끼를 발산을 못하니까 안에서 썩고 있는 거야. 어쩔 수 없다. 알았지? 그리고 네가 지금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네 원래 네 옷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거야. 그러니 네 옷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영업적인 일,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,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.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? 남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라 그랬지? 그만큼 너는 이 남자 끼가 있어. 그리고 남자들한테 매여가는 게 아니라 너가 남자를 자꾸 이렇게 흔들 수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남성복이라든가 남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한 사업성은 지금 나이 몇 살이야? 사주가 어떻게 돼? 40살 갑자생이네. 그러니까 42. 아직은 좀 멀었어.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차리거나 무언가 일을 벌리기보다는 그냥 바람을 펴. 근데 현명하고 건전하게 펴. 바람이 건전하다? 어쨌든 그로 인해서 네 가정이 더 튼튼해지고 너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어쩌겠어. 네가 남자한테 환장하고 미쳐가지고 새끼 버리고 남편 버리려는 아니거든. 절대로 그건 아니야. 그리고 네 남편이 그렇게 뭐 무능력하다든가 폭력적이라든가 그런 개새끼도 아니야. 근데 미치겠는 거야. 아무 이유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현명하게 똑똑하게 내 주변 사람들, 내 사람들을 지켜가는 길이 한편으로는 그게 되겠다, 너한테는. 그리고 지금 갑자생이야. 그러기 때문에 삼재가 들어왔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9수에 무언가 우울감이 좀 있었지만 그거는 삼재여서 생긴 일보다는 오히려 9수에 내가 활동성이 움직이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문 밖에 나가서 변화를 줄 만한 그 방향성이 지금 시국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네가 답답해서 우울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올해 나한테 변화를 주기에는 갑자라는 게 자묘형이 들어와. 삼재이기도 하고 형살이기도 해. 그래서 더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게 싱숭숭숭하고 괜찮아 따지고 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 했다가도 푹 꺼지고 한 것이 바로 그 자매 형살 때문에도 그렇고 삼재수 때문에도 그렇거든. 그러니 올해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벌리는 일은 너한테 득이 되기 어렵다.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를 하거나 함부로 무언가 창업을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올해나 내년 정초까지 병원에 갈 일이 생겨. 어디가 다치든 뭘 하든 간에 병원에 가서 무슨 외과적으로 째든지 뭘 찌르든지 외과적인 무언가 몸수에 이상이 올 일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하고 그리고 사실 관제도 들어와야 되는데 관제가 다른 게 없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남자가 없는 거지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남자 때문에 관제가 들어올 일은 없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딱지 벌금 이런 것들 그러한 잔잔한 손재수가 유독이 더 유발이 되는 시기에 접해 있다. 내가 행실이 더럽고 폭력적이고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다른 식으로 관제가 치고 들어올 여지가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은 그게 없거든. 그런데 관제는 있어야 돼. 그럴 경우에는 사고수, 교통사고 이런 거 벌금수 이런 것들 그러니 더 준법정신 투철하게 1년 동안 무단횡단도 안 되고 노상방뇨도 안 돼. 알겠지? 그렇게 해서 올해 한 해만 조심해라. 그럼 내년부터는 나가는 삼재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아. 그리고 무언가 창업을 할 것 같으면 내년 하순이나 후년에는 너한테 운기가 들어와. 그러니 1년만 더 내가 하던 일에 크게 변화를 주지도 말고 단지 내 마음이 적적하고 힘든 것은 생기가 돌지 않고 우울감이 따라오는 것은 바람 펴야 하려니 바람을 못 펴서 그렇다는 거야.
근데 멍청하고 지가 이게 걸릴 것 같고 또 바람을 펴가지고 살림을 내팽겨 7년 같으면 하지 말라지만 넌 해도 되겠다. 아주 똘똘하게 피는구나. 네 손에 날 짓은 안 하는구나. 바람 펴야지 너는 살겠어. 예전에 뭘 보러 갔었는데 신랑이랑 이게 신랑이랑 아무래도 같이 보러 가니까는 좀 말을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남자 많은 데를 절대 많이 혼자 두면 안 좋다. 본인한테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남편이랑 점 보러 갔는데 점장이가 나처럼 말은 못하고 아내를 남자 많은 곳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. 두면은 좀 많이 꼬이는 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는 좀 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조금씩 듣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남편이 눈치 깠어 그 말에? 그냥 뭐 네 하고 뭐 내가 볼 때 너희 남편이 예민한 분이 아니야. 예민한 분이 아니고 그리고 대화가 너희가 참 괜찮아. 잠자리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너가 타고나기를 기생의 끼를 많이 타고났어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. 오히려 적절하게 그런 생활을 못하면 네 가정이 흔들려. 간혹가다 너 같은 애들이 있긴 있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면 참아라 하겠지만 너는 참 현명하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거야. 알았지?